아, 너무 귀여워. 이거 네. 얼마 같으세요? 귀여우니까 15,000원까지 매기. 32,000원? 39,000원. 4만원? 뿐입니다. 에?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속과 웃음을 든든히 채워드리는 유튜브 최고 힐링 프로그램 든든 파워. 저는 여기 성공의 동네죠, 용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든든 파워로 성공해서 용산에 사는 그날까지 우리 신세계는 나와 쭉 갈 것이야. 어쨌든 여러분,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파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신세계 푸드에서 아주 귀엽고 맛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파티용 케이크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먼저 보고 갈까 봐요. 연말 파티를 준비하려면 풍선도 물고 사진 잘 나오려면 촛불도 좀 켜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마트에서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치, 마트니까. 마트 중에 마트 이마트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도 안 추니까 빨리 들어갈까요? 아니, 이게 확실히 이마트에 오니까 이마트에 케이크를 사러 왔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티 준비가 다 되는 거야. 얘 연말이라고 술이 엄청 많네. 그리고 연말 파티에 치즈 이런 거, 인스타 감성 여러분 아시죠? 이런 치즈 이런 것도 다 있고. 아, 여기 빵집이구나. 여기다, 이거구먼.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요번에 이마트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나왔다고 해서 파티 케이크를 찾으러 왔거든요. 가성비 케이크로 9,980원에 오! 귀엽게 해가지고. 오, 만 원도 안 하는 거구나, 저 친구가? 네, 이게 제일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와!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떠먹으면 되겠네. 네, 아, 여기 뒤에 딸기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살찌는 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살찔 것 같이 맛있게 생겨. 이거 진짜 맛있겠다. 요새 파티하면 또 사진으로 힙하고 귀엽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귀여워. 이거는 인스타용이야, 이거 딱. 이것도 한번 봐도 돼요? 이것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야, 멋있다. 예뻐. 너무 예쁘죠? 이것도 19,980원. 근데 이거는 딸기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져 있고 크기도 커요, 묵직하니. 근데 2만 원밖에 안 해. 그러면은 혹시 파티 를 위해서 이렇게 케이크를 사잖아요. 뭐 같이 판매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할인은 오! 포카 케이크를 구매하시면은 와인도 같이 할인하는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여기 아래 케이크를 꾸밀 수 있는 스티커도 같이 증정해드리고. 오, 대박, 귀여워. 아, 우와, 오,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아, 제가 31살이긴 한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다. 완전 그 연말 다이어리에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네. 나는 이번 연말 케이크는 이마트야. 혹시 크리스마스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케이크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영동이 가장 먼저 떨어지지 않나요? 오늘 영화 몇 도야? 뭐 이런 실내에서도 잘... 아, 명동? 명동 오케이 가시면... 하나 둘 셋! 오늘 이렇게 추운데 명동에 어떤 일로 나오셨어요? 오늘 쇼핑하려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하면 뭡니까? 파티 아니겠어요? 또 파티하면 뭐예요? 케이크? 오! 맞아! 케이크! 케이크 나눠드리기 전에 고민도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올 한 해 내가 했던 일 중에 가장 보람찼던 일! 복싱을 오. 다니기 시작해서. 오, 혹시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됐어요. 혹시 스텝 한번 보여주세요? 한 달 치고 굉장히 괜찮은데요? 혹시 친구는 올 한 해 가장 보람찼던 일? 올해 초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혹시 뭐 직장 1년 차인데 고민 같은 게 있으실까요, 혹시? 이 직무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잘 고쳤으니까 또 얼레벌레 또 1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응원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마무리 됐잖아요, 한 해 거의가. 그렇죠.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나도 올 한 해 모은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그래서 저희 신세계 푸드가 만 원짜리 케이크를 냈습니다. 9,980원 심지어. 혹시 시식 한번 해보시고 맛 표현이 좀 가능. 왜냐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시식을 못해. 오! 딸기 좀 많은 거 봐.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청 부드러운데요? 이렇게 말도 없이 한 입 더 드신다는 것 자체가 맛 표현이 필요 없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선물로 이거 하나 드릴게요. 포장도 한번 봐줘. 아, 솔직히 귀여워. 너무 귀엽지? 포장이 너무 좋다. 맞죠, 맞지? 귀엽지?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아, 근데 제가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여기 명동은 다른 나라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걸 때리는 분이 있는 거 맞죠? 예, 안녕하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인터뷰 한번 가능하세요? 아, 근데 케이크 선물 드리는데 어떻게? 케이크 해야죠. 이마트에서 새로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나왔어요. 네네네네. 이제 케이크에는 얼마 정도까지 쓰실 이왕이 있어요? 한 4만 원까지는. 오, 진짜로? 네. 우리 언니 돈 잘 버는구나? 아니.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워낙에 좀 금액을 좀 많이 때리더라고요. 평상시보다는. 어 맞아. 저희 신세계 푸드에서 나온 케이크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어 네. 저희가 너무 예쁘네요. 네. 네. 이 꽃가 케이크라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거 네. 얼마 같으세요? 귀여우니까 15,000원까지 매길 드릴게요. 9,980원입니다. 오 진짜? 한 번 주세요. 만원. 써니 뭐 마지막으로 이제 벌써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일했죠. 뭐 건강은 괜찮으셨고. 네네. 남은 한 해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열심히 더 일하고 뭐 네. 마무리 잘해서 내년에 더 화이팅 해야죠. 아, 그래야지. 네. 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오. 와, 이걸 여러분들과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와, 오. 자, 여러분, 파카드가 켜졌습니다. 그럼 뭐다? 한국인들이 많이 모였을 거다. 빨리, 컴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추우세요? 추워요. 두 분은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연인. 저희 커플. 아, 커플. 둘이 좀 서먹서먹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 원래 이런 호습이에요. 아,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네. 빠질 수 없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케이크. 오, 그렇지. 케이크라고 하면 혹시 얼마 정도를 예상하세요? 한 6만원? 아, 6만원? 어, 지금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를 원하십니까? 4만원. 4만원, 4, 6만원. 저희가 한번 신세계 푸드에서 나온 케이크를 보여드릴 테니까 얼마인지 한번. 예상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꽃가 케이크라고. 오 귀여워. 귀엽죠? 이 친구는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32,000원? 4만원? 9,980원입니다! 에? 소리 질러!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21. 네. 그래. 야, 부러워서. 30대한테 나누고 싶은 고민 같은 게 있을까요? 50대 때 뭘 안 한 게 제일 후회가 되고. 아,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냥 놀아도 되고 네. 연애도 많이 하고. 네.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랑 많이 하면 좋고. 아, 네. 무슨 말인지 알잖아, 친구야. 너무 꼰대 같았나요? 아니요. 네. 네, 연말 잘 보내세요. 잘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인터뷰 한번 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올 한 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어제 저희 언니 생일이어가지고 같이 가족들끼리 생일 파티를 했는데 행복했습니다. 언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네. 어제 아니 1년 그 많은 날 중에 언니 생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그냥 어제 일이라서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렇지. 그래도 연말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하면 케이크가 또 많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케이크에 나는 얼마까지 쓸 수 있다 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랑 하니까 5만원. 5만원까지는 네. 가능하다. 아주 귀엽고 힙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보여드릴 텐데 이건 얼마일지 한번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짜라란. 안녕하세요, 코크예요. 현실적으로요? 너 티야? 지금 언니가 안녕하세요, 코크예요 했는데 지금 9,980원입니다. 9,980원에 이렇게 귀여운 꽃가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면 이 선택이 더 좋지 않을까요? 훨씬 낫죠. 그렇죠, 그렇죠. 추천드립니다. 정말. 아, 안녕하세요. 시간 주셔서 인터뷰 한번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주 멋을 한껏 내고 오셨어요. 아, 술 먹으러 갈라고. 혹시 춥진 않으신가요? 기질. 패션은 원래 감기 걸리는 네, 거야.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속을 든든하게 채워드릴 거예요. 진짜. 혹시 실례 안 되면 치즈 단지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술 마시러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아직 절실하지 않아서 지금 술 마시러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 없이 막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 하면 혹시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수육. 너 내 스타일이야. 고기 좋아하는구나. 네. 뭔가 디저트로 뭔가 가운데. 디저트로? 아 그거 토마토. 아 케이크. 케이크에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5만원 이내. 5만원까지 괜찮다고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꽃카예요. 18,000원? 18,000원? 9,980원입니다. 좀 더 반응해줄 수 있을까요? 케이크 먹고 축구하자고.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지금 제가 파사드에 좀 밀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시지 않고 자꾸 화면을 다들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주눅이 들었거든요. 시간 괜찮으신 인터뷰 한번. 케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세 명이세요?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 우리 인터뷰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20살이요. 아, 20살? 네. 20대 첫 연말이잖아요, 어찌 보면. 혹시 뭐 고민 같은 게 있으신지. 탐수요. 아,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을 못 탐수할 예정이신가요? 아, 그렇구나. 오!
거 아닙니까? 너무 당당해서 문제? 아니야. 저 근데 나 말을 못하겠어. 아, 친구들 다 삼수. 아니요, 전 재수를 해서. 전 현역으로. 아, 갔어요. 고맙다. 아, 그렇구나. 저희 우리 스무 살 친구들은 혹시 케이크에 얼마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홀케이크 간판이요. 네. 5만 원. 8만 9천 원. 8만 9천 원? 그 공방하고 상상하는구나. 아니야, 그건 아니고. 조그맣긴 한데. 어, 귀여워. 꽃값 케이크예요. 이 케이크가 혹시 얼마 정도면? 3만 9천 원. 백화점이다. 저도 39,800원. 9,980원입니다. 이건 살 것 같아요. 어, 그죠? 어, 이건 진짜 혼자 다 먹는데. 이게 좋은 재료로 가성비 좋게 만든 거니까 한번 세 분이서 맛보시고 연말 파티 하실 때 한번 네. 생각해 주세요. 예, 잘 보고. 네. 네네. 네, 오늘은 연말 분위기를 아주 흠뻑 맛볼 수 있는 명동에 와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꽃값 케이크도 한번 나눠드려 봤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케이크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도 너무너무 뿌듯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추위도 잊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추워. 저 일주아터와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시겠지만 댓글만 남겨주셔도 속을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이벤트에 참여가 되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오늘 그러면 우행시야?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카메라 감독님 왜 기분 안 좋아요? KBS 갈 거야, 이런 식이면. 아, 이런 KBS에서 안 불러주는구나. 아, 큰일이야. 신세계 푸드는 사랑해요. 괜찮지? 잘했지? 근데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 20대 초반 친구들이 케이크 돈을 되게 높이 쓰는 것 같아요. 아, 내 이름 너무 꼰대 같나? 요즘 친구들이 돈 쓰는 거에 겁이 없네? 얘들아,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네 그러면 30대 때 집 못 사. 죄송해요. 전 지금도 못 샀어요. 미안합니다.